캐치하고 처음인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본캐는 1635고 나머지 캐릭은 1620입니다. 그 몽키님 죄송한데 그 골드 얼마 들고 있는지 좀 말씀 주실래요? 그리고 이번에 카즈루스 1막 때 선발 때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 본 캐릭 같은 경우에는 골드가 있으면 상급 재련이라는 걸 하고 올라가는 게 나아서 천천히 하고 싶습니다. 계승부터 하라고는 하던데. 자 일단은 잠깐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보세요. 자 복귀 유저분들 보세요. 이 게임은 강화 말고도 장비에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있어.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초월, 엘릭서, 상급 재련인데 초월은 아이템 레벨 1600부터 가능한 거고요. 엘릭서는 아이템 레벨 상위 엘릭서 기준 1620입니다. 상급 재련도 1620이에요. 지금 우리가 끼고 있는 장비가 복귀하신 분들은 3티어 장비예요. 3티어. 이제 거기에서 하나 아니면은 이번에 신규 대륙 밀고 나오는 4티어 장비 하나 재료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상급 재련 이 쉐끼가 문제예요. 이 쉐끼가 얘는 1620대 갈 수 있는 에키드라라는 군단장에서 얻는 재료로 상급 재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3티어 장비에 할 때에 들어가는 재료랑 4티어 장비에서 상급 재련을 할 때랑 재료가 달라. 싼 거는 무조건 3티어 때 하는 게 싸요. 무조건. 근데 나는 3티어 때 무조건 하라고 안 해요. 왜냐면은 이게 한 10만 골, 20만 골이면 당연히 하고 올라오는 게 좋지. 상급 재련이라는 게 3티어 때 싸다고 한들 200만 골이 넘어요. 200만 골이. 내가 1630 몇이야. 근데 상제를 하고 올라가는 게 싸대. 상제 달리면 얼마 들어가? 200만 골. 그럼 내가 200만 골 벌면서 계속 3티어에서 아 저기 4티어 아씨 갈 수 있는데 아, 저기 가면 바로 레벨 올라가는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아끼려고 여기에 꾸역꾸역 있는 거야. 그냥 3티어에서 꾸역꾸역 그냥 과금 넣으면은 그냥 바로 골드 사가지고 상제 때려 박아버리고 200만 골 사와가지고 그냥 때려 바꾸고 올라가 버리면 되지. 근데 우리는 모두가 과금력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까지도 상제가 안 된 거면 어차피 천천히 가던 사람이니까 4티어를 조금 더 빨리 상제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 버려. 아니면 본인이 골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피스 1에서 10까지 다 상제 때리고 4티어에서 나중에 상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3티어에 박혀서 200만 골 벌면서 존버할 바에는 4티어 바로 올라와서 돈 벌면서 추후를 도모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상제 풀 상제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뭐 단적으로 예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지금 3티어 아이템 레벨 1620인 사람이 일주일에 돈 얼마 법니까? 이거 vs 1640 올라와서 4티어에 일주일에 돈 얼마 법니까? 님들 거의 지금 2배 차이에요 지금. 어차피 지금까지 상제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4티어 올라와서도 천천히 하세요. 님. 아니 지금까지도 상제가 안 된 캐릭을 왜 지금 돈 아끼겠다고 갑자기 없던 현질을 하고 없던 걸 다 갖다 팔고 현실적으로 이게 맞거든요. 근데 사람 심리가 나중에 본인 상제할 때 되잖아? 그럼 내가 원망스러울 거야. 왜냐면은 3티어 때 했었으면 좀 더 쌌을 텐데 하면서. 그래서 나 욕먹기 싫어서 나 이런 설명 원래 하기 싫어 나 솔직히. 사람 심리가 달라요. 또 나중에 상제할 때 보면은 괜히 내가 원망스러울 거야. 아 그 새끼가 가라고 했었는데 하면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이게 그냥 정리하면은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상제 올 10강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난 과금이 가능하다? 그럼 상제 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난 천천히 원래 천천히 하던 사람이다. 그럼 그냥 4티어 넘어가면 되고요. 근데 나는 씨브레이 그냥 나는 명파가 너무 아깝다.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깡광화를 더 누르세요. 깡광화를. 그리고 몇 피스만 계승하고 나머지 몇 피스 놔두고 넘어가지고 상제 또 해. 근데 이거는 써놨지만 조삼모사예요. 오히려 이런 걸로 이득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저처럼 저장성 강박증이 있어서 머리 장갑 뭐 이런 것만 20강인데 나머지는 상제가 안 돼 있어? 이런 사람들이 개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상제 된 것만 계승해버리면 되니까. 아니 근데 이 질문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그 님들도 이거 질문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비용 차이가 너무 커요 진짜로. 그리고 시즌 초라서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야. 나도 이해는 해. 이게 좀 잘못됐어. 이게 상제라는 게 사실 진짜 우리가 레벨 올리기 힘들어서 대안책으로 하던 건데 상제가 지금 베이스가 돼버린 이 상황이 지금 약간 어불성설이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운영자님이 상제를 내놓을 때 타이밍이 원래 계승 타이밍이었어. 근데 약간 유저 분위기가 계승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옆으로 한 번 더 삐죽 한 번 해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슈가 생긴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와 야 이다 저 새끼 나는 그래도 난 저 새끼 말 못 믿겠다. 이건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사람은 이거 두 개 비교해. 이거 두 개 한 달 잡고 얼마 버는지. 근데 일단은 11일 기준으로 이거 지금 하루에 두 배 차이에요. 지금 두 배가 뭐야 한 2.5? 3배 차이는 나겠다 이거. 자 답변이 됐죠 상제는?